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섯 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방안 그리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 고용 등 PA 극소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 출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가 매우 기여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 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중대본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둘째, 발표된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세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 리스크 대응, 산업 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 위기 대응 등 세 개의 위기 대응반을 그리고 한 개의 거시 상황 점검 및 실무 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 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과 추가적인 정부 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핵심 대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중대본 회의는 주 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 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 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 안정 특별 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입니다. 근본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둘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전 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 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천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천억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입니다.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 자금 관련한 불안 심리와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 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금융안전 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 CP, 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금융위원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기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부 장관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 명 대상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은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 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익 목적의 지역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실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 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 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규모 기간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조달 노력, 경영 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과하여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적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렸는데 첫째와 셋째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번 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 방식은 산업의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금 지원 시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 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하여 35조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12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규모를 16조 4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 조건 등을 재정 지원 속에 재설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피해 대응 프라이머리 CBO의 공급 규모도 5조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프라이머리 CBO 자금 이용 시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채권시장 안전펀드, 프라이머리 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회사채 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재정당국,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